군데군데 금이 많다. 여기 계속 금인데? 여기네요. 제일 크게 갈라지고 있다는 부위가 지금 이 부위거든. 저는 뭐 그냥 여기는 아니 똥가리가 났는데. 여기서 만약에 뭐가 좀 떨어졌다면 학살 나겠네. 부산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영도 흰여울 문화마을이 위험하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깎아지는 해안 절벽길 위에 자리 잡은 이곳은 이국적인 풍경으로 부산의 핫한 관광 명소입니다. 최근 부산의 산토린이라고 불리는 흰여울 문화마을이 갈라지고 있다는데 맹탐정이 직접 균열의 현장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흰여울 문화마을 뭐 여기도 전반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데 이게 경사지 쪽에 있는 데라서 그런데 아마 위험하다는 데는 밑에 그 경사지가 카페 밑에 경사지가 또 있거든요. 그쪽이 아마 제일 위험하긴 할 거예요. 여기도 약간 바로 사람 사는데 옆에 카페 있고 그러네. 여기 그래서 뭐 조용히 해주세요 이런 거 많이 붙어 있어. 이런 것도 지금 흠 잡을 수 있는 거 아이가? 이거는 그냥 시멘트 부서진 거지. 시멘트. 오버하지 말자. Come on, come on. 오. 풍경 감상 이런 콘텐츠로 바꾸자 그냥. 오늘 바다 색이 너무 좋은데? 여기가 다 경사지라 가지고 이쪽이 다 경사면이네. 네, 내려오는 게 일로 쭉 이제 산책로가 있잖아요. 일로 쭉 한번 가보자. 네, 그럼 봅시다. 일로 갔다가 밑으로 가서 이렇게 한번 올라오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너지고 있는지 갈라지고 있는지 위험하다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그냥 바글바글한데 사람 많을 때는 여기는 괜찮고 지금 요런 데가 이제 조금 위험하다는 거지. 근데 뭐 여기도 위험하면 여기도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데 뭐 무너지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한 거죠. 여기가 경사지로서 위험하다. 비가 많이 올 때 약간. 근데 좀 갈라지고 하다. 이거는 그냥 보통 다 바다 갈라지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벽도 갈라지네. 여기는 내려갈 때 엄청나게 편하고 행복하게 내려가는데 이거 올라올 생각하면 진짜 너무 다리 아파 벌써. 근데 여기 좀 더 햇빛 비추면 오우 완전 그거잖아요. 윤슬이 완전 반짝반짝. 이런 것도 갈라졌다고 봐야 되나? 이게 지금 타일이 뜨기는 뜨는 거잖아? 이런 게? 오씨. 이거 왜 뜨지? 야, 근데 여기 경사가 엄청나긴 하네. 여기 봐요, 여기. 여기서 만약에 거기서 돌 같은 거 떨어졌다 그러면은. 작살 나겠네. 아니, 저 위에 저런 데 봐봐. 저 위에. 여기 갈라진 거 보여? 저쪽에? 시멘트 밑에? 봐봐. 저런 담이 만약에 무너져가지고 이걸 타고 여기까지 떨어진다 생각해봐요. 무섭네. 근데 그나마 여기는 뭐라도 시설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콘크리트질 해놓고 여기가 저번에 그 무너졌던 거긴가 보다. 저런데 막 이런데서 돌 떨어지고 이러면 이제 큰일 나겠다. 그래 여기는 뭐 철조망이라도 해놨지. 최근에 여기가 급경사지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있었는데 2011년하고 2018년에도 그런 사고가 있긴 있었어요. 비 되게 많이 왔을 때 여기서 돌들이 좀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뭐 다치지는 않았는데 약간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여기는 조금 안전해 보이는데 이런 펜스가 쳐져 있으니까 저쪽 이제 펜스 아무것도 없는 저런 데는 조금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발견 금발견 아 그래도 뭐 좀 갈라지긴 하네 여기가 여긴 아트 좀 제대로 하셨어 그냥 왜 산에 가도 이런 거 많잖아 돌 하나씩 쌓으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콘텐츠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런 데는 이제 그냥 돌 못 내려오게 아예 작업을 다 해놨네요. 근데 이쪽으로 이거 봐요. 이거 애기가 담배 피고 있잖아. 왜 담배를 갑자기 눈 있는데 담배가 있어 여기. 원래 이게 타일 떨어져갖고 메꾼다고 이걸 잘못 메꾼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걸로 보니까 더 그렇다. No. 여기 아닌가? 저 위에 대각선으로 갈라진 건데 저기 금이 가 있네. 맞는 거 같은데요? 올라가 보죠 이쪽으로. 이런 데도 갈라진다고 볼 수 있나? 좀 그런가? 뭐 갈라지긴 갈라지네요. 저쪽으로 반대편으로 가봅시다. 아까 저 큰 거 저거 있는 거. 아니 이런 데 금이 가 있기는 하거든? 여기는 군데군데 금이 많다. 여기 계속 금인데? 저기다. 저긴 같아. 여기네요. 그 제일 크게 갈라지고 있다는 부위가 지금 이 부위거든? 여기? 저는 뭐 그냥 여기는 아니 똥가리가 났는데? 뭐 손은 들어가요 손가락으로 이때 분열이 많이 일어난 거 저 안까지 이만큼 들어가니까 이거 무게 지탱하기 어려운가 보다 여기는 이것도 떨어지겠다 오오씨
보여요. 근데 이게 만약에 무너지면 언제 무너질까? 그냥 당장 무너지고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 비 많이 오고 뭐 이렇게 바람 많이 불고 이러면 쌓이고 쌓여가지고 위험하겠죠. 올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좀 불안하다. 그렇죠. 여기는 지금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뻥 뚫려 있네. 비밀의 문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그냥 약간 되게 얼기설기 그냥 돌로만 이렇게 쌓여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무너지고 이런 것보다 이 낙석 그런 게 되게 위험하겠네. 훌렁훌렁 빠지니까 이런 게 이것도 금이라고 봐야 돼? 금은 금이죠 뭐. 내 새끼 손가락이 들어가. 영도 주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흰겨울 문화마을 해안길에서 만난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기 그래 되게 조금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저희가 보시기 어떠셨어요? 작년에 보고 올해 네. 보고 이랬잖아요. 네. 그러는데 뭐 우유 만드는 성공한다고 합니다. 우유 만드는? 네. 혹시 뭐 돌이나 뭐 비가 왔을 때 굴러 떨어지고 그런 건 안 보고? 금가? 근데 군데군데 금 가고 타일 떨어진 데는 되게 많더라고요. 많죠. 약간 좀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아니, 또 손금도 합니다. 아, 손금도? 우리도 여기 살아도 다리가 네. 아프니까 2년은 못 가요. 2년까지는 잘 못 가시고? 네. 며칠 전에 텔레비 보니까 네. 위에 만져가 너무 많다고 고치고 가고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중간중간에 저 금이 되게 많네, 여기가 진짜 보니까. 위험할만 하다. 그게 경사가 엄청 급하잖아요, 보니까. 위험도 등급이 여기 E 받았다는데? 전국에 28곳인가? E등급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7대 특강역 시 안에 들어가는 곳은 여기가 E등급 유일하다는데. 그러면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이 유일하고, 부산에서도 여기가 그거라는 거네. 흰겨울 문화마을 길이. 뭐 서울이고, 뭐 다른 뭐 대구고 이런 데고 다 없는 거지. 이 정도 위험도 있는 거네. 근데 여기가 위험도도 위험도지만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더 위험한 것 같은데? 관광객들 계속 오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게 당장은 위험도가 떨어지더라도 일단은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지나다니니까 오랜만 해도 바로 여기 돌담 밑에 계속 걸어다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날은 모르겠는데 진짜 비 오고 비 온 다음이나 막 태풍 오거나 이러면은 그 이후에는 진짜 위험하겠다 장마철에. 올해 장마 오기 전에 한번 다 보수를 해야겠네 영도에. 그렇겠죠. 영도구청에서 전화해서 물어봐야겠다. 저런 거 저 위에 저런 돌 있잖아. 저렇게 지금 듬성듬성 약간 박혀있는 저런 돌 떨어진다고 생각해봐봐. 그러니까 그 전에 삐져나와갖고 떨어지면은 다 뽑다. 큰일 나지. 이 아름다운 곳인데. 아름다운 곳 되게 강조하네 여기. 아, 너무 좋아요 여기. 약간 한국의 스페인? 흰열 문화마을 영선동 사과 1호는 2020년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으로 선정. 일부 구간은 최하 등급인 2등급을 받았습니다. 영도구 관계자는 급경사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낙석 위험이 있는 돌들은 다 제거했고 추가적으로 배수로 청소, 위험 수목도 신속하게 조치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또 균열감 부분은 올해 장마가 오기 전까지 고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도록 인기 관광지보다 안전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